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토크들을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시작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나는 브랜드네요. 오늘은 배뮤람에서 제작이 되는 부디 네. 클린 부스트를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create truly authentic pedals라는 슬로건 아래 빈티지 앰프와 페달의 폭넓은 이해력과 높은 기술력으로 짧은 시간에 정상의 자리에 오른 배뮤람은 레코딩이나 무대 위에서 기타 본연의 소리를 유지하면서 그 음색 위에 연주자가 원하는 소리를 더해주는 완벽한 페달들을 생산해 냈습니다. 이 배뮤람의 부디는 어떤 장비와도 가장 잘 어울리는 깨끗한 내추럴 클린 부스터입니다. 100% 핸드메이드로 제작되는 부디는 깨끗한 사운드만 선명하게 부스트 시켜주는 페달이라고 하네요. 실제로 이 배뮤람의 많은 이펙터들이 이 기타의 본연의 사운드, 그 시그널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착색 없이 이 드라이브면 드라이브, 부스터면 네. 부스터 이렇게 끌어올려주는 걸로 유명해진 맞아요. 브랜드잖아요. 실제로 이 부디도 다른 클린 부스터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실제로 이 부디가 나온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클린 부스터들이 출시가 됐었는데 그런 타 브랜드의 이 클린 부스터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오늘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다른 배뮤람의 페달들과 마찬가지로 풀 브라스 케이스를 사용하고 있으며 잡음이 사운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완벽하게 차단을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부디를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을 하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따르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미 세팅을 마쳤는데요. 이 부스트 노브를 0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EQ 노브와 출력 레벨 컨트롤 중앙에 모두 마친 후에 기타 앰프에 따라서 이 상단에 있는 미니멀 볼륨 트리머를 앰프 볼륨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그렇죠. 예, 돌려줍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동일하게 됐다라고 한 이후에 이 부스트 노브와 EQ 노브 및 레벨 컨트롤을 조절해서 원하는 사운드를 만들면 높은 해상도의 완벽한 클린 부스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일반적으로 팩토리 세팅 되어 있는 상태가 대부분은 어느 정도 맞춰져 있을 거예요. 근데 앰프의 성향이라든지 볼륨이 있기 때문에 연결을 하신 상태에서 십자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위에 있는 미니멈 볼륨을 조절을 해주신 상태에서 사용을 하시길 권장을 드립니다. 컨트롤부터 설명을 드리고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저는 9V DC 정전원 어댑터로 전원을 공급을 합니다. 한 개 인풋과 한 개 아웃풋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가운데 부스트량을 조절합니다. 베이스, 이펙트의 저음역대를 조절하고요. 레벨, 이펙트의 볼륨을 조절합니다. 트래블, 이펙트의 고음역대를 조절합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겠지만 상단에 부스트 미니멈 볼륨이 있습니다. 사용하는 앰프에 따라서 미니멈 볼륨을 먼저 조절하고 완벽한 클린 부스트 효과를 만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일단은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요 상태고요. 저희가 이제 부스트 노브도 안 돌린 상태에서 미니멈 볼륨을 어떻게 맞췄는지를 한번 먼저 들려드릴게요. 그래서 뭔가 선명해졌죠? 네. 한 번만 꺼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소리가 키면은 여섯 개 줄 소리가 다 잘 들리시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마침 이렇게 됐네요. 지난 시간에 저희가 다뤄봤던 JMI 부스트 같은 경우는 또 비교되네요. 그렇죠.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빈티지한 성향의 기타를 완성해주는 이펙트였다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하이브리드라든지 하이엔드급 기타들 있잖아요. 뭐 써라든지 테일러라든지 제임스 테일러라든지 이런 느낌이 나게 이 기타 시그널 자체를 이런 느낌으로 또 강화시켜주는 부스팅해주는 느낌이 또 있네요. 안개가 거쳐진 느낌이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저희가 부스트를 좀만 올린 상태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실제로 이런 느낌이 있어요. 저희가 진공관 앰프를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뭐, 이렇게 접시에 구슬이 굴러간다 그러죠? 약간 이런 청명한 사운드, 똥알똥알대는 사운드를 위시하기 때문에 진공관 앰프를 사용하는데, 진공관 앰프의 단점이 뭐냐면, 일정 볼륨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이런 사운드가 연출이 안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 클린부스트를 사용을 함으로써 그런 사운드를 굉장히 쉽게, 낮은 볼륨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볼륨에서도 그런 사운드 쉽게 얻어낼 수 있다는 게좀 놀랍네요. 저희가 좀더 높여보도록 할게요.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전에 제가 이제 베무람 이제 회사에 이제 이펙터를 제가 그렇게 썩 좋다고 표현하진 않았어요. 너무 소리가 좋다라고 말씀은 드린 적이 있는데 제 취향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네. 차갑다라고 느껴진다라고 말씀드린 게 사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고해상도라서 그래요. 지금 쳐보면은 굉장히 그러니까 요렇게 손가락이 펼쳐져 있으면 이 빈자리를 다꽉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의 또 덩어리를 맞는 거죠. 원래 소리가 이 모양인데 이 남은 면까지 채워버려서 입자 자체를 더 굵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기타를 가지고 있던 어떤 앰프를 이제 쓰시던 간에 연주를 하셨을 때 어떤 뭐라 해야 될까? 그러니까 그게 부드럽게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표현하면요. 그러니까 부드럽게 들리는 영역들이 있죠. 근데 그게 또 반대로 말하면 또 모자라기 때문에 부드럽게 들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그 EQ 때 그냥 빡빡하게 다 채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빈 공간이 없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근데 이제 어쩌면 또 투머치하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하지만 정말 잘 만드는 회사라는 거는 인정할 그렇습니다.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뭐 아무래도 이제 배뮤람을 쓰시는 분은 계속 배뮤람만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매력을 그거가 갖고 있죠. 이유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EQ 노브들을 좀 돌려볼 텐데, 저음역대를 한번 네. 이렇게 높여볼게요.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왔나? 네. 한번 클린 사운드와 비교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금 강하게 치기도 하고 살살 치기도 했지만 이 그러니까 다이나믹 레인지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여기서 지금 어디를 못 가고 있죠, 이제? 뭐 지금 제가 듣는 공간에서의 느낌은 이쯤에 뭔가 어디 머물러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걸 키면요. 저희는 지금 이렇게 느껴져요. 이
공간에서 들으니까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방송에 들으실 때는 어찌 모르겠는데 지금 또 이 풀 코드를 그렇죠. 근데 끄잖아요. 그러니까 기타 소리가 좀 심해 있어요. 그렇죠. 저기 어디 물에 빠져 있어. 제가 좀 구해줘야 될 것 같은데 얘를 키는 순간 얘가 물 위로 이제 올라오는 거죠. 수면 위로. 안개가 걷혔다는 표현이 좀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지금 저역대를 부스트 시켰지만 굉장히 여러분도 지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듣기 싫게 뚱뚱해지는 게 아니라 그쵸? 정말 그 저음역대가 잘 들리게 부스터가 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번만 더 가볼게요. 제가 이제 트래블 로브도 돌려볼 텐데 다른 이펙터, 다른 드라이브와 물렸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네. 일단은 그냥 드라이브 사운드를 먼저 들어볼게요. 역시나 시계즈고요. 풀코드로 그냥 네. 해볼게요. 네, 트래블도 조금만 네. 높이고요. 여러분 이래서 이펙터 리뷰가 힘듭니다. 여러분 뭐 요즘 이렇게 잘 만드는데 다 어떻게 까겠습니까? 네. 이거를 여기 요즘은 까는 이펙터 차는 게 더 힘들어요. 진짜로. 그리고 저희가 다루는 이펙터들이 일반적으로 조금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이죠. 뭐냐면은 굉장히 대중적이고 합리적이다 못해 좀 저렴한 이펙터들도 굉장히 많이 요즘에 출시가 되는 성향인데 그런 이펙터들을 저희가 주로 안 다루잖아요. 네.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가격대도 있고 조금 이렇게 궤도 위에 올라선 이펙터들만 다루다 보니까 저희도 힘들어요. 이거를 뭔가 단점을 잡고 다리를 걸고 넘기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점. 사실 이거 이펙터 타임즈 이름을 좀 바꿔야 되는 생각도 있어요. 앞에 조그맣게 하이엔드 이펙터 타임즈. 그러니까 저희도 뭐 그 유튜브 여러분들 댓글도 많이 봐요. 그리고 이제 뭐 굳이 코멘트를 안 드리거나 뭐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댓글 다는 거는 너무 웃긴 댓글 달아주시는 분도 한 번씩 막 이렇게 답변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비판적인 글들도 다 봅니다. 근데 그걸 보고 뭐 막 이렇게 힘이 빠진다거나 기운이 빠질 수는 있지만 뭐 예를 들면은 되게 좋은 지적 같은 경우는 저희도 되게 아 맞아 이제 우리가 이걸 좀 고쳐 나가야 된다 이렇게 대화도 하고 많이 하는 편인데 최근 댓글 중에 뭐 너무 다 좋다고만 하냐 이런 글들이 좀 비판을 보였어요. 원한다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이게 정말 너무 힘들어요. 그 일단 여러분도 저희 이펙터 타임즈를 오래 보신 분들 뭐 물론 그냥 보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오랫동안 애청해 주신 분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필드에서 뭔가 검증되지 않는 이펙터를 다루는 건 거의 손꼽아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저희한테 좀 많이 힘든 부분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게 점수 체제를 없애버리는 게 그쵸, 맞나 이 생각도 좀 들 있어요. 정도로 네. 네. 하여튼 뭐 지금 배뮤람의 이 성능적인 걸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정말 다시 한번 이 기술력에 그쵸, 또 놀라고 잘 만들어요. 잘 네. 만드는 회사고 이 시그널 보존 능력 같은 경우는 정말 타이치종을 불허하는 네네. 그런 브랜드다라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은총 씨 먼저 부디 클린 부스트에 대한 한 줄평 주신다면 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사운드의 포토샵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사운드계의 포토샵 이렇게 드릴게요. 정말 이게 어떤 보면 또 이제 JMI 트래블 부스트랑 또 다른 기조를 달리고 있고 단점이라면 단점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타 소리를 좋게 만들고 무조건 기타 소리를 해상도 있게 해상도로 끌어올려준다. 예전에 이제 기타리스트 정수환 형님께서는 저한테 이런 말을 하셨거든요. 자기는 톤이 그러니까 톤 손실되는 거를 방지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톤 손실되는 것조차도 톤이다. 그쵸?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톤 보정을 해서 그거를 얻어내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그 나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님의 스타일이시고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많은 레코딩과 라이브를 하고 계시죠. 외국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도 옆에서 보고 많이 배웠던 형님인데
결국은 스타일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께서 고해상도와 이런 빠른 반응성을 원하시면 이 베뮬람 이 부스터가 맞는 선택이실 거예요. 근데 내가 굉장히 빈티지 성향이고 사운드 자체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일로 가시면 안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저번에 다뤄봤던 네. JMI랑 또 반대되긴 하지만 네네네.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포토샵처럼 다 보정을 해주기 때문에 좀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한 줄평 이렇게 드릴게요. 벌크업 속성 코스. 운동을 하는데 운동에도 왕도가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탁 커팅도 제대로 해주고 벌크업을 쉽게 손쉽게 스테로이드인가요? 약간 그러니까 스테로이드라고 하기에는 너무 이제 오염된 듯한 느낌이고 약간 뭔가 굉장히 잘하는 PT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선생님 따라서 말만 잘 들으니까 쉽게 멋진 몸매를 만들 수 있었다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친구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점수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 둘 셋 9.0 9.0 네 역시 높은 점수를 네. 받아갑니다. 성향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JMI 트러블 부스터랑 똑같은 점수를 네, 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이 이펙터 타임즈를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극과 극 이런 선택이 또 주어졌네요. 가격대도 어떤 면에서 좀 비슷하고요. 네 왜냐면 딱 10만 원 차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거는 가려봅니다. 좀 사장님하고 말씀을 해가지고 같은 날 그냥 같이 방영되면 좀 좋겠다는 좀 생각도 그렇습니다. 좀 드네요. 네, 같은 주에 방영이 될 거예요. 네, 바로 다음 편으로 이제 방영이 네네. 되니까 비교를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네.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가져보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이 만듭니다. 이펙터 타임즈.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